상지대학이 개교 65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연세대학과 같이 한 대학으로 이제 이 합쳐진 이 통합원년을 축하드립니다. 상지대학은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민주대학 콘소시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은 강원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비민주적이고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상지대학이 고생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좋은 그 잔치를 치르게 된 상지대학이 앞으로 비상에서 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하는 평화의 대학, 그리고 첨단대학, 그리고 강원도의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을 저는 두 분에게 릴레이로 전달하고 싶어요. 한 분은 상지대학과 함께 민주대학 콘소시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정 전 성공회 대학 총장,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 하시죠. 그분에게 이 릴레이 바톤을 넘기고 싶고요. 또 한 분은 그때 같이 민주대학으로서의 이 긍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최지식 신부님께 이 릴레이 바톤을 넘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